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에도 운동할 때도 오래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로.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이를 추모하는 기념행사와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역사적인 흑인 교회를 찾아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며 투표권 수호를 비롯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을 또다시 덮친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우들랜드 힐스 지역의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12대의 차량을 덮쳤습니다. 라구나 힐스에서는 여성 한 명이 나무에 매달린 채 구조되기도 했고 실비치 지역은 바닷물이 도로 위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남가주에 오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곳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로 침수 가능성이 높아 안전운전이 권고됐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 오는 2월 11일 토요일 마운틴아이 스키장에서 눈꽃축제를 개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택에서 세 번째 기밀문서가 발견되면서 조만간 재선 출마 선언에 나서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원의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 측은 법무부가 임명한 특검도 믿지 못하겠다며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교내에서 총기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지난 20여 년간 최소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물가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1년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을 60% 이상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 20곳 중 9곳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8.4% 늘어 7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반도체 산업의 리더 자리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 등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지구촌 이슈를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다보스 포럼이 오늘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포럼 반대 시위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한일과 외교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재단을 통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 도달까지 적잖은 험로가 보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수출 1호인 마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만들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조폭식 수사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조사에 당당히 임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항공기가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배우들이 열연을 펼친 SF 코미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어제 크리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5관왕에 올랐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TV 부문에서는 애플 TV의 파친코가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 2년 연속 이상을 받았습니다.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김시우 선수가 18 언더파를 기록하며 마지막 날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NFL 플레이오프에서 LA 차저스가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전반 크게 앞섰지만 후반 대역전극을 허용하면서 30대 31로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112대 113으로 패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개인 통산 역대 두 번째로 3만 8천 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팀의 패배로 그 빛이 바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비가 내리는 가운데 LA 지역은 오전 중에 그치고 일부 지역은 오후 한때 또 한 차례 내린 뒤에 그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지금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 I Have a Dream 전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추모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전국 공휴일이 된 것은 1986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입니다. 그 이후부터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전국적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연방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우체국과 은행은 오늘 하루 문을 열지 않고 연방 공휴일인 만큼 연방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오늘 쉽니다. 하지만 대형 할인 매장과 소매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루버드에서는 이 퍼레이드가 약 3마일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퍼레이드 테마는 아메리카, The Best Hope of the World로 정해졌습니다. 또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퍼레이드는 이 가장 유명한 사우스 LA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롱비치 등 남가주 곳곳의 도시에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퍼레이드는 이어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며 투표권 수호를 비롯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킹 목사 기념일 전달이었던 어제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역사적 흑인 교회인 에베네스텔 침례교회를 방문해 세계는 다시 변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위기에 처했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63년 킹 목사의 연설을 특히 거론하며 미국의 영혼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모두 자유와 정의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임무라며 여전히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흑인 투표권을 위해 싸웠던 킹 목사의 유산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지속해서 연방 차원의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투표권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주간 연평균 강우량의 3분의 1을 쏟아부었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겨울 폭풍 이제 서서히 물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캘리포니아에 약 24조 갤런의 비가 쏟아졌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9명이 숨졌고 약 3만 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으며 재산 피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에 연방 기금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내린 겨울 비로 LA의 누적 강우량 11.91인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 같은 기간 6인치를 크게 넘어선 2배 넘어선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는 이미 연간 강우량을 넘어섰고 캘리포니아주 전체로는 연평균 3분의 1이 넘는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주가 가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24조 갤런의 물폭탄이 쏟아졌음에도 가뭄 해갈에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부 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그 가뭄 10년 동안 주민들에게 서로 고통분담만 요구하고 벌금만 때렸을 뿐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물 저장소 하나 제대로 10년 동안 만들지 못한 주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또 비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렸던 토요일 오후 8시경 LA 카운티 북쪽 우드랜드 힐스 지역의 머홀랜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 12채 이상이 손상됐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 없이 모두 차량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역시 같은 날인 14일 라구나일스 알리스 크릭에서는 여성 한 명이 갑자기 차오른 물속에서 나무에 매달린 채 버텼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다행히도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실비치 지역에서는 폭우로 바닷물이 보도 위까지 차올라 주민들이 길을 걷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방대원들이 펌프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또 말리부 지역에서는 큰 바위가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져 도로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14일 오전 10번과 110번 프로에 만나는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여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프리웨이를 벗어나 제 방으로 떨어졌고 응급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사우스 LA에서도 교통사고로 23세 남성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겨울 폭우로 인해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화를 송금받을 때 연 5만 달러 문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간 송금까지 일상적 외화 거래는 송금한 뒤에 당국에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16일 한국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송금은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비교적 자유롭게는 가능하지만 한도를 넘어서면 송금이 까다로워진 상태입니다. 외국환 거래은행 영업장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송금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또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통과한 뒤에야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외환법에서는 이 사전신고 원칙을 모두 없앤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일 경우 거래 유형이나 또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른 아침 남가주 전역에 비가 시작된 가운데 LA 다운타운 지역은 출근 시간 전으로 점차 비가 그치고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은 오전 중에 잠시 그치지만 오후 한때 또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60도를 밑돌아 쌀쌀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낮 최고 기온도 평균 기온을 밑돌아 6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당분간 남가주에는 비 소식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4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8도, 41도, 해안 지역은 57도, 4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O,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직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노을스 방향입니다. LOU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 토펜과 캐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걸쳐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에스콘디도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시에라 마드레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현재 시갈라 상황입니다. 카플레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레인까지 약 2시간 차단됩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에서 시에라 마드레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시갈라 상황으로 카플레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레인까지 약 2시간 차단됩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헌팅턴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이 노래 많이 들으시죠? 눈코축제 광고에서 이 음악 많이 들으시죠. 네. 오는 2월 11일 라디오서울 눈꽃축제가 열립니다. 저희 라디오서울과 한국TV가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서 오는 2월 11일 토요일에 마운틴하이 스키장에서 눈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스키도 타고 공개방송도 즐기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뭐 좋은 기회죠. 리프트 비용과 스키장 입장료를 포함해 참가비 1인당 200달러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는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되는데 마운틴하이 스키장까지 3호 관광이 제공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두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라디오 서울의 인기 프로그램 하이파이브의 제이와 박혜미 진행자가 마운틴하이 스키장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뭐 신나는 축제 한마당 꾸며질 것 같죠? 네. 또 저희 그 눈꽃축제 광고 직접 박혜미 씨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가시면 노래하는 모습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서 개최되는 눈꽃축제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스키도 타고 푸짐한 선물도 받고 흥겨운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도 즐기면서 멋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눈꽃축제 참가 신청은 선착순 100명입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눈꽃축제 참가 신청은 전화 213-471-9515번으로 하면 됩니다. 213-471-9515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 이민자들의 얘기를 다룬 파친코가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관련 작품의 4년 연속 수상이었습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애플TV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가 북미 비평가들이 선정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파친코는 함께 후보에 올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넷플릭스 1899, 여총리 비르기트 등을 물리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시리즈 파친코는 4대에 걸친 제1조선인 이야기를 통해 아픈 역사와 이민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예 김민아 배우와 윤여정, 이민호 배우의 열연으로 지난해 미 고담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고 시즌2 제작도 확정됐습니다. 파친코의 수상으로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 한국 관련 콘텐츠가 2년 연속 크리틱스 초이스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 수상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화까지 포함하면 지난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2021년 한국계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를 포함해 4년 연속 수상으로 K-콘텐츠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서사나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인식의 지평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 과연 파친코가 우리 K-콘텐츠를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 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외연이 확장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K-콘텐츠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인도 영화 RRR 라이즈 로어 리벌트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을 수상하면서 골든글로브에 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3월 열릴 미 아카데미상 시상식 국제영화상 부문 예비후보에 올라 오스카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 캐나다의 방송 영화 비평가 600여 명이 TV와 영화 부문으로 나눠 평가,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미국 배우 조합상과 더불어 주요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골든글로브 2관왕에 오른 양자경 주연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작품상과 감독상 등 5관왕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영주권 문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전된 게 거의 없어요. 네,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동결 상태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은 전부문이 영주권 승인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전달과 동일한 날짜를 유지하면서 올스탑된 상태입니다. 취업 이민도 3순위 비숙련직 부문 판정일이 5개월이나 후퇴하는 등 꽉 막힌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취업 이민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비자 처리 불능 상태에서 다시 영주권 판정일 일자가 재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취업 이민 5순위 투자 이민은 모두 오픈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 식당가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의자나 테이블 위에 무심코 올려둔 가방이나 지갑을 노린 날치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절도범들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느라 부주의한 틈을 타서 의자에 걸쳐뒀던 가방을 낚아챈 뒤 식당 밖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 곧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역시 지갑이나 자동차 키도 절도범들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에 의한 날치기 피해는 식당 외에도 마켓이나 클럽, 바 등에서도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안 있고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KBS입니다. We are the nurses! We are the nurses! The mighty, mighty nurses! The mighty, mighty nurses!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뉴욕의 대형 병원 두 곳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업무 환경을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호소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간호사들은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가중되는 업무에 비해 급여는 턱없이 작다고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를 톱니바퀴 같은 소모품으로 보는 지금의 상황이 미래에도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마저 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This is about the future of our profession. You know, this is not about money. We can all make money. We can do overtime. It's about our patients and patient safety. 간호사들의 파업에 병원들은 일부 환자들을 타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조기 퇴원시키고 있지만 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인종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누리마티네즈 전 시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LA 6지구 보궐선거에 한인 한 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선거사무국은 오는 4월 4일에 열리는 6지구 보궐선거에 모두 7명이 후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편 일단 한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아이작 김 씨가 출마한 가운데 김 씨는 등록 서류에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고만 명시했습니다. 6지구는 샌프란도 서부 지역인 알레타, 레이크 발보아, 노스 힐스, 노스 헐리우드, 파노라마 시티와 선발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항공기가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해 탑승자 일단 확인된 게 68명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승자 전원 사망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죠.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에는 육군 상사 유모 씨와 아들 14살의 아들 등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등 외국인 15명이 탑승자 명단에 올라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일부 매체는 이미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구조 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했으며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산비탈 추락 지점을 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팔 정부 대변인은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는 지금 주류 뉴스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으신 대로 네팔 여객기 추락사고의 실종자 수색작업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2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YTN입니다.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탑승객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주재 영사가 희생자들이 안치된 현지 병원을 방문해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 여객기엔 40대 유모 씨 부자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외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을 추후 카트만드로 옮겨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공식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팔 당국은 사고 당일 탑승자 72명 가운데 68명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이날도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객기가 추락한 곳이 때마침 협곡 지역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종사 음성 정보와 비행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도 수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기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엔 촬영자와 승객 서너 명, 창문 밖으로 포카라 주거지가 보입니다. 순간 비행기가 급격하게 기운다 싶더니 영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네팔 예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가 갑자기 양력을 잃어버리는 이른바 실속 현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발 822m 고지에 있는 포카라 공항은 희박한 공기 밀도와 급변하는 기상으로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택에서 세 번째 기밀문서가 발견되면서 조만간 재선 출마 선언에 나서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방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은 법무부가 임명한 특검도 못 믿겠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킹 목사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연설한 바이든 대통령.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흑인 표심을 다잡기 위해 미리 잡아놨던 일정입니다. It's a constant struggle between hope and fear, kindness and cruelty, justice and injustice, against those who traffic in racism, extremism and insurrection.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는 시작도 전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에 이어 델라웨어 자택에서 일주일 새 세 번째 기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법무장관이 한국계인 특검을 임명하며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화당은 로버트 허 특검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러시아 게이트 수사 때 민주당 편을 들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특검과 별도로 의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oversee all aspects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at includes special counsels as well. And so we will have a role in overseeing what's transpiring here. 미 하원 감독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모 의원도 CNN 인터뷰에서 조만간 국가기록원과 법무부에서 답을 듣길 원한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트럼프처럼 기밀문건을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바이든 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중간선거 직전에 발견한 기밀문서를 최근에서야 알린 점, 또 과거 바이든이 트럼프의 기밀 유출을 강도 높게 비난한 점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전부터 눈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고, 오바마의 고문이었던 엑셀로드는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1년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이코노미스트 71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61%를 기록해서 지난해 10월 조사 당시의 63%보다 소폭 내려가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닥쳤던 2020년 4월 조사에서 침체 가능성이 96%까지 치솟은 바 있지만 침체가 아닌 국면에서는 61%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침체는 비교적 가볍고 짧게 끝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2분기부터 연말까지 감원에 나서면서 올 한 해 동안 매달 7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로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빅테크 매출과 이익 증가를 막지 못했지만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며 빅테크는 힘든 한 해를 대비하고 있고 더 엄격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빅테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애플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비대면 산업 호황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렸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제품 판매와 온라인 광고 매출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전체 직원의 13%를 줄이기도 했고 아마존 역시 전체 직원의 15%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채굴하는 호주 광산업체 아이오니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에너지부는 네바다주에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아이오니어 측에 최대 7억 달러 자금 대출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부는 자금 지원을 통해서 네바다주 리튬 광산에서 매년 37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을 확보하고 휘발유 소비량도 1억 4,500만 갤런 줄일 수 있다면서 이번 대출은 미국의 리튬 생산 증대 계획을 진전시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에너지부 대출을 통해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미국 내에서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기업들이 첫 경기 침체라는 시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당시 IT 기업들과 같은 적자 생존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를 비롯해 피스커, 루시드 등 전기차 업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급락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보유 현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피하고자 현재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는 현재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급락이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 비슷하다고 보고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도 성장세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가 와도 전기차 업계 성장이 둔화할 뿐 역성장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이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 20곳 가운데 9곳이 한국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 다음으로는 미국이 4개, 독일, 일본 각 2개, 노르웨이, 프랑스, 싱가포르 각 1개씩이었고 한국 기업 중에는 벤처 스타트업이 5개로 대기업 4개보다 많았습니다. 이 최고 혁신상 대상 제품은 23개이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12개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NFL 프로풋볼 플레이오프 시작됐습니다. LA 찾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잭슨빌 제기어스와 LA 차저스 간의 와일드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차저스가 전반을 마쳤을 때 27-7로 앞서고 있어서 일찌감치 TV 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유, 차저스가 이기겠네. 그런데 막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Likely on Kansas City. Here we go for the win. Got it, but there's a flag down. There's a flag down. As everybody. 잭슨빌 제기어스가 조금씩 꾸역꾸역 따라오더니 결국 30-31. 경기 막판 30-28로 뒤지고 있던 잭슨빌이 막판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30-3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수비를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생기네요. 27-7로 크게 앞섰던
LA 차저스는 후반 들어서 도대체 뭘 했나 싶을 정도로 공격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에서 그저 후반전에 필드골 하나만 유일한 득점을 올리고 런닝게임도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저스틴 허버트 쿼터백의 패스에 의존하면서 점수를 더 늘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저스틴 허버트가 이번 시즌 성장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패스로 인한 터치다운보다는 경기 운영을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지난 토요일 후반전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감독, 코치들의 실패입니다. 김시우 선수가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역전 우승했습니다. 지난달에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을 겸해서 참가한 하와이 대회에서 통산 4승째를 달성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타차 공동 5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출발한 김시우는 첫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면서 대역전 드라마를 예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선두인 미국의 헤이든 버클리의 한타를 뒤지던 파3 17번 홀 회심의 칩샷이었습니다. 위기에서 오히려 버디를 잡아낸 김시우는 공동 선두에 올라섰고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다시 버디를 낚아 파에 그친 버클리를 한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을 마무리했습니다. Like last four holes, but yeah, it was trying to get confidence and keep calm. 2016년 첫 우승에 이어 2017년 두 번째 우승, 그리고 지난 2021년 우승 뒤 2년 만에 거둔 개인 통산 네 번째 우승입니다. 지난달 KLPGA 투어에서 7승을 기록한 오지연 선수와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을 겸해 참가한 대회여서 더욱 뜻깊은 우승이었습니다. 같은 선수로서 오빠가 더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한지 아니까 더 대견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골프 선수가 아닌 이제 김시우 프로의 와이프로서 또 열심히 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상금 약 17억 5천만 원을 받은 김시우는 이번 주에는 2년 전 우승 추억이 있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에 출전해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어제 NBA 경기에서 LA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 76ers와의 경기에서 막 열심히 싸웠죠. 112대 113으로 패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요. 르브론 제임스가 개인 통산 3만 8천 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역대 두 번째죠. 이 NBA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필드골 23개 중 15개를 집어넣으면서 35득점을 올리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팀의 1점차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정규리그 통산 득점 38,024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1위는 38,387점을 넣은 카림 압둘자바가 있는데 이 압둘자바의 기록 르브론 제임스가 깰 것 같죠. 이제 363득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0경기 이내에 르브론 제임스가 이 카림 압둘자바의 대기록을 깨는 엄청난 대관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레이커스에서는 러셀 웨스트브룩도 20득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리바운드 14개, 어시스트 11개로 활약했지만 마지막 고비 넘지 못하고 필라델피아에게 1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2년 만에 호주 오픈에 출전하는 멜버른의 왕 조코비치가 통산 10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한국 테니스 새 역사를 쓴 권순우 선수도 개막일 1회전 선전이 기대됩니다. YTN입니다. But why not? Because he already saw like 9 trophies from here. So who's going to be bigger favorite than him? And I think he's also got a point to prove after what happened last year. So I think yes, he's the number one favorite by far. 지난해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에서 추방돼 4연패가 좌절됐지만 방역 완화 덕분에 극적으로 돌아온 조코비치. 변함없는 기량으로 호주 오픈 전초전격인 애들레이드 1차 대회 정상에 오르며 테니스계의 관심은 온통 통산 10번째 우승에 쏠립니다. 메이저 챔피언 펜스에서도 숙명의 라이벌 나달을 단 1승 차로 추격 중인 만큼 우승 트로피를 안을 경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햄스트링 부상이 변수지만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I want to be the best. I want to win the biggest tournaments in the world, and there's no secret about it. It doesn't get bigger than this. 애들레이드 2차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통산 2승을 달성한 권순우도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포핸드와 서브에서 절정에 달한 데다 한 번 이겨본 123위 유벤투스가 1회전 상대여서 대진운도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1회전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경기도 많이 했고 물론 뭐 체력적으로 부담도 있지만 저는 아직 젊고 다시 회복하면 또 월요일 경기 잘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코비치의 대항마로 나달이 꼽히는 가운데 세계 1위 알카라스는 부상으로 불참합니다. 1회전만 뛰어도 우리 돈 8천만 원을 받을 만큼 이번 호주 오픈은 역대 최고 규모 상금이 책정됐습니다. 부상 변수가 있긴 하지만 조코비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텃밭인 이곳 멜버른의 10번째 왕관 그리고 22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향한 2주간의 여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멜버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이제 3월 되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대표팀 오리엔테이션으로 첫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강철 감독이 이번 한국 대표팀 감독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는데 무슨 위기라는 걸까요? 뭐 시작 전부터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강철 감독 최선을 다하겠다. 뭘 위기라고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YTN입니다. 첫 공식 일정인 오리엔테이션 자리. WBC 태극 마크를 단 선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실감이 나네요. 야구 잘하는 선배들이랑 같이 야구할 수 있는 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령탑 이강철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캠프 가면 역할을 줄 테니까 그 역할에 맞춰서만 정말 좀 잘해주시면 우리가 좋은 성적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기는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젊은 선수와 베테랑급으로 이렇게 채워진 대표팀 명단으로 최대한 이 선수들과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은 함께 내야를 책임질 한국계 선수 에드먼을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짧은 뭐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같이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키스톤 콤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 정해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마무리 투수 고우석은 아쉬웠던 도쿄올림픽의 명예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태극 마크를 달고 경기를 할 때면은 가슴 속에서 뛰는 그런 무언가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힘이 더 나곤 하는데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비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